역시 업데이트 잘해주는군. 오케이.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타블렛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레노버에서 나온 탭 E1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원래 저는 그 타블렛을 주로 아이패드만 썼는데 아이패드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물론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즘 뭐 예전처럼 이런 타블렛이 이렇게 아주 비싼 제품들만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는 아주 저렴하게 가볍게 볼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이 각각 하나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뭐 유튜브를 보던, 영화를 보던, TV를 보던 이런 세상이 된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저렴한 타블렛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레노버에서 하는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돼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블렛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생각보다 요즘 타블렛들이 상당히 저렴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역시나 구글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타블렛입니다. 물론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iOS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걔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차라리 안드로이드가 조금 편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저렴한 그런 타블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픈박스는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 제품은 일단 해상도는 FHD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 10인치 정도를 가진 디바이스로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생각해 보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제 퀀텀 그 CPU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짜잔. 자, 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 실드가 되어 있고요.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요렇게 잡아당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짜잔. 요렇게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는 요 사이즈입니다. 오, 약간 묵직하긴 하네요. 아주 가볍진 않아요. 좀 묵직한 편이고, 요즘 이런 포장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레노버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는 IBM에서 나왔던 그 시리즈였는데, 그거를 중국의 회사가 인수를 해서 이제 레노버란 브랜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파란 딱지가 있네요. 레노버 딱지. 되게 멋있네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인 것 같고, 이건 볼륨 버튼인 것 같고, USB, 마이크로 USB 타입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키지 리스트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 요거는 고객 지원 품질 보증서. 그리고 케이블 아답터가 있네요. 그게 다예요. 딱 필요한 것만 있네요. 그러면 한번 얘를 켜볼까요? 요 파란색 딱지가 암만 해도, 아, 그러네요. 마이크로 그 SD 카드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SD 카드는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 한번 켜볼까요? 예. 짜잔, 켜졌네요. 아하.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액정 색감이나 이거는 살짝 약간 그린기가 껴있는데, 조금
세팅이 완료되면 보도록 하죠. 레노버의 사진 배경에 로고가 뜨네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와 있고요. 시작하기. 누를 때마다 약간 진동이 있어요. 햅틱처럼 띡띡띡띡 진동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업데이트 확인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네요. 그리고 일단 해상도는 그 아이패드처럼 아주 그렇게 높진 않아서 글자가 아주 미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가격 생각하면 훌륭한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앞면 전면 카메라도 있어요. 한번 부팅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해보죠. 얘는 다른 것보다도 스펙상에서 제가 조금 매력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돌비 애트모스가 기본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가 뭐 워낙 작은 디바이스여서 소리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스피커가 있네요. 위아래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 진동이 생각보다 좋네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느껴져서 이 햅틱은 정말 대단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것들을 다 건너뛰고 부팅을 한번 해보죠. 오, 배경 사진이 아주 훌륭해요. 이 정도면은 뭐 구글 로그인. 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은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와이파이를 위해. 오, 생각보다 사운드가 좋네요. 작은 것 치고는 사운드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사운드가 정말로 훌륭하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스크롤이나 이런 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찾아서 보거나 이런 건 불편하지 않고요. 저희 그 네트워크가 조금 와이파이가 요즘 좀 소극세해서 그걸 감안하면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작동되는 게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여기 사양이 나오는데 뭐 퀀텀 스냅드래곤 210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메모리가 16기가예요. 그리고 추가로 SD를 꽂을 수 있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 2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거 다 작동되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하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건 뭐 별로 소개라고 할 것도 없네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봤는데요. 아마 10만원대 타블렛 중에 이 정도 퀄러티 나오는 게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타블렛이나 이런 거 몇 번 구매를 해봤는데 브랜드 가치가 조금 없는 그런 회사 제품들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들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레노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 자기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요즘 최근에 레노버가 이 태블릿과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터치 기반의 노트북들 그 다음에 또 자기네 자사 노트북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블렛도 아마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10만원대 요 정도의 디바이스를 구한다 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괜찮은 장비인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고 저렴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이런 제품이 있다 라는 정도의 소개를 하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야, 좋네. 안드로이드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게 짜잔,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예이, 역시 업데이트 잘해주는군. 오케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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